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반, 크리몰스키, 야로슬라브, 우랄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일종의 동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18세 이상의 학생들을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징집을 하다 보니 대부분 사기와 장비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3월 20일에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17세, 18세 사이에 운하르 미아 인원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근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명령 불복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9일에 러시아 해군 보병대 인원 최대 90%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장교단들의 피해도 너무나도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전투를 피하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810 해군 보병 여단에서 130명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불복종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의 피해도 많아서 러시아군은 노후된 장비를 꺼내 쓰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한 지역에서만 관측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불복종 사례 지역만 해도 하르키우와 남부전선 지역이거든요. 키우 전선은 계속해서 방어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공세를 멈추고 방어에만 열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병을 배치하고 군수품을 준비하고 또 포병대를 준비하고 지뢰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시를 포위하거나 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키우의 효과적인 폭격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로바리 주변에 국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주장이긴 합니다만 제6전차연대 분견대를 격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르키우도 역시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지움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의 전황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지움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도시를 점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루반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루비진의 북쪽에서 영토를 조금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조만간 함락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시가지에 들어간 지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함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열 압력탄을 활용해 도시를 포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반군들도 마리우폴 북쪽으로 진입하여 마리우폴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항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최후 한 명까지 끝까지 저항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흑해함대 군사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팔리 함장이 마리우폴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위급 장교의 전사 소식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어쩌면 무너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그리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선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군도 공격을 하진 않고 있어서 헤르손 지역이 소강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번 반격을 해서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측 간의 재정비가 끝나면 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벨라루스군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이동 중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대사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는데요. 이것이 혹시 벨라루스의 참전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벨라루스가 참전하게 되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